유민이 치료가 이제 4주차 정리를 하는 시간 영상이에요. 4주간 진행된 치료 내용은 이제 한약이 1단계 한약, 즉 입력장애를 개선시키는 한약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플로어타임 치료를 갖다 같이 해주는 시간들을 가졌고, 감각발달 치료가 진행됐어요. 감각발달 치료는 여기 와서 센터에서도 하시고, 네, 어머님이 집에서도 직접 해주시는 프로그램, 홈테라피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셨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는 4주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이뤘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보통 이 아이가 4주간 만든 변화는 일반 아동들이 저희들이 만 3세 넘어서 4세 아이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에 그래서 3개월 정도 사이에 이루어질 만한 변화 과정을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호전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런 거죠. 추격하면 한달 사이에 추격하면 감각 처리 장애는 거의 개선이 됐다고 보여져요. 아이가 다양한 감각 장애 내용이 있는데 거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초보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 모방과 상호작용을 시작했다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면 호전 내용이 이제 1단계 한약 자체가 이제 아이의 감각의 입력장애 개선에 초포커스가 맞춰진 효능이 그러한 한약이다 보니까 그대로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줬죠. 자, 눈 맞춤이 정확하게 호전이 됐어요. 네? 일반 아동하고 거의 구별이 안 가는 눈 맞춤 상태를 갖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명 반응이 이제 호전이 됐죠. 호명 반응이 생기면서 엄마가 어떤 부르고 호칭하고 있는지 아이가 반응을 충분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각 추구하는 게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소실이 됐죠. 이상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각 장애가 개선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단계로 아이가 이제 보이는 게나 들리는 게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민이는 요 과정이 짧게 거의 굉장히 한두 주 사이에 만들어지면서 사회성 발달까지 막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감각 장애 개선 후에 이 초보적인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거 요약을 해주면 이제 사회적인 미소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미소를 띠면서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 모방을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네? 빠이빠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작들을 갖다가 서서히 모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6개월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6개월, 7개월 요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는 감정 교류를 갖다 시작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에 교감을 해주고 자기도 감정을 갖다가 엄마한테 감정을 갖다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표현들을 갖다 어느 정도 하는 이러한 감정 교류도 시작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1단계 치료의 문제점이 뭐냐면 언어 호전의 지연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손상이 적거나 퇴행이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단계 한약에서 급격하게 언어까지 발화가 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이가 뇌신경인공이 서린신경인가 후두신경 이런 안면신경하고의 연결이 손상이 가 있지 않다면 1단계 한약에서 한달 사이에 언어 기능까지 살아온 애들을 저는 여러 봤어요. 근데 이제 유민이가 한달 사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왔지만은 언어 모방까지, 언어의 발화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요거는 유민이가 생각보다 퇴행이 조금 전 시기, 즉 언어 출현 전 시기부터 진행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후에 서린신경이나 후두신경이 손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언어가 얼마나 빠르게 출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과제로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한달 사이에도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성 있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생선 전을 갖다가로 끓인 죽을 먹고 아이가 눈맞춤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변비나 설사 후에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고 변비나 설사를 보였을 때또 감각 추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음식물 알러지 현상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났어요. 민감하게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이가 유민이가 장의 손상들이 어느 정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민감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잘못된 음식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는 치료 속도가 떨어질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치료를 진행하면서 만에 하나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양한 식이요법을 갖다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치료해서는 애들 같은 경우 식이요법 없이 치료를 하거든요. 아이들 성장 발육에 지장을 안 주려고. 그런데 아이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자꾸 크게 노출된다면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빠른 속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2단계 치료로 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 4주차 마지막 인터뷰를 정리해 볼 거예요. 이후의 과제는 이제 아이가 감정 교류를 갖다 시작을 하는데 좀더 그걸 활성화시켜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내용을 갖다 고도화시키는 게또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모방의 출연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어서 이제 1단계 하나에서 머물지 않고 추가 처방을 해서 하다는 게 2단계, 즉 출력 장애를 개선시키는 약으로 다음 단계 치료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인터뷰 내용들로 한번 간단하게 축약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걸 보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유민이. 유민아. 기. 소리 내는 건 다양히 계속 늘고 있는 것 많이 늘었어요. 소리 같은데. 그지? 내는 것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 컨디션이 안 네, 좋다고요? 오늘 컨디션 안 좋고 눈곱이 지금 콧물 기침하고 눈곱이 좀 끼더라고요. 눈곱이 콧물 기침 지금 또 다시 콧물 기침은 낫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콧물이 노래났어요. 콧물이 노래졌다. 두 애기들이 다 똑같은데 예원이가 먼저 시작한 거 보니까 걔가 어린이라서 얼마 와가지고 그죠.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애들이 이렇게 그 비염기가 오고 그러면 코가 막히고 그럴 때 되면 이게 그 수면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만들면 이 애들이 아침에 합성장애라고 그러니까 그 밤새 깊은 잠을 못 못 자기 때문에 자니까. 자고 일어나도 졸린 상태가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졸려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덜 놀지. 그래서 지금 토마토 싸면서 살짝 참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얘가 나면 요 행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을 그래. 하면서 글쎄, 그렇지. 이것도 약간 자폐적인 행동 같아서. 그걸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이상 행동을 다 무조건 자폐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볼건 없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자꾸 참그 방해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지금 신체 감각이 바뀌면서 내가 얘기지만 신체 놀이를 갖다가 특별하게 하는 방식일 수 있어. 그래서 그게 길고 오래 가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저기 뭐야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길고 오래 가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좀 문제 없어. 상동 행동도 좀그 전에 지난주 좀 심해졌다 그랬을 때보다 지금 상동 행동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또 기분 좋아서 웃네. 그래, 엄마 다시. 일단 유민이 이번 주 상태는 변비 하다가 정상으로 시작했고요. 근데 어제는 또 똥을 안 쌌네요. 네, 마지막 똥싼게 그저께 밤에 많이 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쌌고 냄새가 그렇게 심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색깔이 약간 녹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원이한테서 콧물감기가 옮아가지고 밤에 좀 잠을 못 자고 못 재고 울었고요. 그래서 아침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고 지금처럼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면은 좀 기분이 좋아져서 활동적이 돼가고 시각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동행동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고요. 전에 시각추구 얘가 책 본다고 네, 얘기를. 책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페이지에서 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까이 대고 보는 그리고 말씀드렸듯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떼쓰는 스케일이 많이 커져서 재활하기가 지금 많이 힘들고 특히 안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계속 내려놓지 말고 계속 안으라고 많이 물어요. 그렇지. 못 맞춘 부분도 이제 컨텐츠가 떨어지니까 이제 되다 안 되다가 반복되고 이제 경향성은 오전에는 좀 안 되다가 오후 점심 낮잠 후에는 막 살아나서 또 자기 전에는 되게 컨디션이 좋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밤에 잠자는 시간이 점점 뒤로 늦어지고 있어. 아, 그래. 그렇고 또 변화된 점을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 능력이, 신체 능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지금 본인 신체를 되게 잘 통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전에는 막 비틀비틀 거려서 많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걸어 다니고 비틀거리는 것도 덜해지고요. 잘 뛰어 다니고 뛰다가 방향 전환도 제법 잘해요. 이제 집에다가 미끄럼틀을 꽤 높은 걸 설치를 해놨는데 그걸 혼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혼자 타고 내려오고 이런 걸 하고요. 이렇게 턱 같은 게 있으면 스스로 걸터앉는 거 해요. 그리고 엄마 손잡고 계단 오르기도 잘하고 그래서 네, 많이 신체 능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청각이 되게 예민했던 게 많이 감소되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로 인해서 울음이 터지는 상황이 하루에도 십수번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눈에 띄게 줄어서 소리 때문에 안 오는 날도 많고요. 그렇지. 네. 그래도 아직도 그림책 같은 거 읽어주면은 특정 발음, 특정 페이지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건 아직도 있어요. 그 페이지에서 그 소리만 딱 하면은 울어버려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안 읽어주고 이렇게 넘겨주는데 네, 특정 소리에. 그거는 학습된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끙아 하는 소리, 폭살 때 힘들었던 그거랑 이렇게 경험이 해서 그런 건지. 감각적인 건 내가 봐서 해소가 된, 청각적인 게 네. 해소가 된 걸로 보이고. 지난번에도 위쪽에서 어떤 애기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얘가 막 가서 그걸 뺐더니 버튼을 누르면서 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전 같았으면 100% 얘가 우는 소리였어요. 흉기용 하는 소리잖아요. 나는 얘가 글로 갈 때부터 이제 긴장하고서 우는 거 달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터지는데도 안 하고 그냥 잘 정말 얘가 달라졌네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집에는 지금 소리 나는 장난감을 많이 치워놓은 상태라서 얘가 소리에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제가 체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놀이도 다양해지고 있죠? 네, 놀이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죠. 네. 또, 그리고 또 모방 행동이 늘어나는 그렇지. 게 이게 중요하죠. 그전에는 어쩌다가 이제 앞으로 현대면 빠이빠이 하는데 지금 빠이빠이 하는 것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처음으로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그 할머니가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자기가 흥이 났는지 엉덩이 춤을 췄는데요. 우리 딸은 그거를 되게 전부터 잘했는데 설 때부터 걔는 하고 서기 전에도 음악 소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들리면은 팔을 막 이러면서 뭔가 리듬감을 표시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좋으면서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이러고 봤지 그걸 하는 걸 그 소리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흥분이나 뭐 리듬감을 표시하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막 다 호응을 해주니까 이제 되게 자주 해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엉덩이 춤을 추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자랑자랑 와서 행동도 하는구나. 아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분리된 상황을 좀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있다가 엄마가 뭐 없어져도 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혼자 놀아서 어린이집에 처음에 보냈을 때도 오히려 딸은 막 분리불안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어 했는데 얘는 첫날부터 아무 문제 없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문제 해결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는 제가 예원이만 데리고 오늘 나갔다 그러면은 그 문 쪽으로 가서 울면서 쓰적이면서 그런대요. 예, 그리고 얘가 자는 동안에 외출을 하면은 깨서 엄마를 찾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느낌이 종종 들어요. 확실히 수영 언어가 늘어났다는 거는 한약 먹자, 젤리 먹자 막 이러면은 그거 이제 한약 먹은 다음에 이제 보상으로 젤리를 주거든요. 민아 젤리? 젤리 줄까? 그러면 또 뭔가 눈을 보면서 뭐 요구하는 듯한 눈을 하고 엄마 잡으러 오세요 하고 도망가면은 이제 잡기놀이 하는 그치, 그런 그치. 걸 해요. 그래서 유민 잡으러 가자 이러고 웃으면서 잡기놀이 네. 이거 크네. 네. 그리고 밥 먹자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밥 먹을까? 이러면은 아기 의자 그 밥 먹는 베이시트 그쪽에 가서 매달려 있어요. 다른 방에 있을 때도 내가 엄마 잡으러 오세요 이러면은 막 찾으러 와요. 엄마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엄마 여기 있나 하고 찾으러 오는 게 있어요. 세금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제가 준비된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주기 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좀 하기 시작해서 부엌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보채고 뭐 식탁이 위에 있는 거 그거를 꺼내고 싶어 하는 여전히 포인트는 안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친교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뭐 다른 우리 외할머니나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안긴다든지 지나가는 표현을 네. 이거 아빠나 엄마나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몸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막 웃으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런 종류의 약간 스킨십이 늘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뭐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요. 그래? 가지고 와요. 뭐 그걸로 뭐 주지는 않고 주지는 않고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고 막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애정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예원이를 좀 관찰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원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깨아쳐서 자기가 가지고 놀고 예원이가 막 벽을 치고서 놀고 있으면은 근처에 가서 자기도 벽을 치고서 그러고요. 미끄럼틀을 제가 막 신나게 타고 있으면 와서 연희를 방해하죠. 자기도 미끄럼틀을 놀려고 하고 집에 이제 고양이 털 이렇게 하는 돌돌이가 있는데 우리 딸은 그걸로 이제 엄마 청소하는 거를 도와주는 제스처를 하거든요. 자기 그러고 예원이가 그러고 있으면은 예원이 걸 뺐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도도를 해서 자기도 이렇게 굴리면서 그래. 예 그러면서 뭔가 다른 행동 모방보다 예원이가 하는 거를 그렇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형제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눈 맞춤 하는 게 그거, 시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감기기 걱정은 또 괜찮을 거예요. 네. 지금도 졸린데 뭐 와서 지금 자다가 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놀 때는 토마토 쌀 때 잠깐 잤어요. 살아났다가 또 지금 또 잠깐 또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이럴 거예요.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때 이제 얘기했지만은 저거의 애가 감각적인 그 회복이 순식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많이 된 거거든. 아, 참, 그 다음에 지금 소리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소리가 많이 내요. 소리가 지금 보니까 다양한 소리로 있잖아요. 발성 자체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눈 맞춤, 그 다음에 호명이니 소리 반응에 대한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신체 움직임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애가 보이고 들리는 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부터 어떤 단계냐면 그 한 달 사이에 나타나는 막 극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변화를 잘 안 나타나.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로 들어갔거든.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떨어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얘가 서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변화되는 건 모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네. 예원이 누나를 보면서 동작 모방을 시작하는 거거든. 네. 그다음에 그 춤출 때 또 동작을 모방하거든. 네. 지금 얘가 이제 지금 그래 동작 모방 사람들을 관찰을 통해서 다양한 동작 모방을 갖다 열리니까 그런 동작 모방을 갖다 유도하면서 놀이를 갖다 하는 게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네. 소리가 다양해지는 것들은 이제 구강이 있잖아요. 감각이 풀리면서 말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언어가 바로바로 출현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네. 동작 모방하는 놀이가 풍성해지고 나면서 이제 언어가 말을 갖다 흉내내는 언어 모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을 갖다 2단계 쓰는 게 2단계로 올린 게 그 구강에 대한 언어 구강이 조금 불편함을 갖다고 네. 한 2주 한번 체크하면 네. 될 것 같아. 네. 격주를 체크하는데 지금 이제 엄마가 주로 관심 줄 거는 그동안에 감각적인 이상이나 이런 게 자꾸 있잖아. 네. 막 이 신경을 날카롭게 자꾸 거기에 몰입해서 봤잖아. 네. 그런 걸 신경 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계속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뭐 거의 그 이 상황을 유지하면 다시 네. 리버스 되는 경우는 없어. 네. 네. 그 지금 뭐 감기약을 잘못 쓴다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문제만 피한다면 지금 네. 좋은 상태로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했던 대로 동작 모방을 있잖아요. 네. 모방 놀이를 갖다 되게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서 애가 모방을 하는 게 재미를 갖다 느끼기 시작하면 네. 그 모방이 왕성해진 다음에 행동 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지금 스스로 동작 모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모방이 얼마나 다양해지는지 모방이 얼마나 적극화되고 있는지 이것 따라서 이제 속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 생각에 기대는 한두 달 사이에 그것이 네. 이후에 2단계 약 쓰면서 네. 뭐 좀 그 모방이 굉장히 더 체계적으로 등장하길 바래요. 네.